관악산 아래에 위치한 광신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문과반을 선택한 보희. 1교시 수학 시간.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한층 심화된 수업 내용을 따라잡기 위해 보희는 선생님을 향한 시선을 잠시도 떼지 않는다. 이어지는 수업 시간에도 여전히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남들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한 보희는 부족한 기초 지식을 따라잡기 위해선 학교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실력을 쌓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수업 중 놓쳤거나 모르고 지나간 부분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선생님께 바로 질문한다. 보희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묻고 본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유난히 질문이 많다. 이쪽은 영어로 안 되니까 따뜻하단 말이야. 16.5도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연결차가 작고. 그날 배운 것이 바로 궁금하니까 바로 즉석에서 해결하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는 그 보충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시간 한두 문제씩 해가지고 저를 많이 볼편 먹어요. 방법이 계속 자기가 생각한 다른 방법이니까 저도 계속 볼 때마다 이게 어떤 방법인가를 같이 연구해봐야 돼요. 쉬는 시간. 아이들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모자란 잠을 보충한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보희는 공부를 놓지 않는다. 보희에겐 짧다면 짧은 10분간의 쉬는 시간이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전 시간에 공부한 거 자습하는 거. 끝난 10분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안 까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급식 시간이 되자 들썩거리는 학교. 한꺼번에 천여 명의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늘어선 줄은 끝이 없다. 그런데 보이는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기다리는 게 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이나마 조금이나마 더 공부하기 위한 그런 보이의 마음. 보이는 공부하느라 밥도 늦게 먹어요. 줄이 줄어들 무렵에서야 나타나는 보희. 줄서는 짧은 시간에도 보희는 쉬지 않고 영어 단어를 외운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찬가지다. 좀처럼 손에서 영어 단어장을 놓지 않는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의 자투리 시간에도 공부를 놓지 않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기초와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서다. 제가 바라는 기준치에 비해서는 많이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남들에 비해서는 많이 늦게 시작해서 좀 남들보다 더 해야 돼요. 보희의 고등학교 입학 당시 성적은 전교 420명 중 339등. 최하위권 성적이었다. 339등으로 들어왔다는 걸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중학교 내신 석차 100분위를. 하지만 339등으로 입학한 보희는 고1 첫 중간고사 전교 140등, 1학기 말 95등, 2학기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67등으로 1년 만에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네,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까지 올랐으니까 그건 대단한 거죠, 이거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학교에서 돌아오는 보희. 지금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지만 불과 중3 때까지만 해도 배우를 꿈꾸며 연기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공부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연기와 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노는 거 위주로 학원도 안 가고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많이 노느라고 시간 뺏기고 공부하고 나는 점점 그래서 거리가 좀 멀어진. 공부에 무관심하다 보니 학교 수업은 따라가기 힘들어지고 점점 공부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성적이 점점 떨어지며 결국 최하위권이 되자 보희 부모님은 전학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사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중학교
중학생 때 그 이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전학하기로 하고 전학을 시켰는데 상당히 힘들었나 봐요. 중학교 3학년에 올라오며 할머니가 계신 지방으로 전학 가게 된 보희.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남게 되자 몸과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동안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전학을 갔을 때는 내가 나쁜 짓을 했던 거를 그대로 제가 돌려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반성을 많이 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돌아와서 나쁜 짓을 하진 않고 그렇게 살았죠. 그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지난 시절에 대한 반성과 후회로 쓴 편지를 통해 부모님의 믿음을 회복한 보이는 3학년 2학기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보이는 여전히 연기에 끌렸고 고등학교 역시 연기 관련 학교에 지원했다. 연기가 좋아서 안영예고 영역과를 지원서를 냈는데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성적 때문이었다고 연기학원에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받은 거죠. 공부 때문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두고 봐라. 후회하게 해줄 거야. 공부가 자신의 꿈을 막아서자 연기에 앞서 공부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보희. 하지만 공부의 벽은 높기만 했다. 보희가 막 기초가 좀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13점. 전교 133명 중 130등. 꼴찌나 다름없던 성적. 공부에 기초가 없었던 보이는 수업을 따라가기는커녕 선생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힘들었어요. 중3 겨울방학.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선 더디더라도 주요 과목 국영수를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수학을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수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언어나 외국어보다 특히 수학 과목에 약했던 보희. 중학교 기초 과정을 따라잡기 위해 보희가 선택한 방법은 동네 수학 보습 학원이었다. 하여튼 학원도 끝나면 보희가 집에 바로 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고 왔었어요. 그러면 12시까지 있을 때도 있고 막 고3 학생들 끝날 때 좀 같이 오기도 하고. 계산력조차도 없었으니까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계산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문제를 많이 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3,400문제씩 풀게 되더라고요. 네. 이것도 덧셈 뺄셈 같은 가장 기초적인 연산 능력조차 떨어졌던 보이는 일단 쉬운 문제들을 하루에 300에서 400개씩 풀어가며 계산 능력을 키웠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문제를 푸는 공식과 방법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보고 아 이런 거를에 중점을 두고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구나. 그럼 여기서는 이런 원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 후 1개월은 계산력보다는 응용력을 키울 수 있게 한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풀어가며 문제풀이에 대한 다양한 공식과 방법을 익혀나갔다. 처음에 답에 가기까지 과정에서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생각이 연상이 되고 이 생각이 연상이 됐는지 그거를 적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틀린 문제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답이 나올 때까지 풀었고 한 번 풀어 맞은 문제라도 여러 번 되풀이하여 풀며 한 문제 한 문제를 다져나갔다. 중3 겨울방학 때부터 1학년 1학기까지 보이가 푼 문제양만 해도 5만여 개. 문제를 풀며 쓴 샤프심 양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쓴 샤프심 통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보이는 맞네요. 수학의 기초를 완전히 소화해냈다. 잡아먹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이 문제는 나한테 잘못 걸린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미 다른 아이들은 선행학습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익혀가고 있는 상태. 이제야 겨우 기초를 닦은 보이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독하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첫 시험. 하지만 성적은 노력만큼 따라주지 않았다. 보이에게 문제 이해 능력과 풀이 과정이 더욱 심화된 고등수학은 넘기 힘든 큰 산이었던 것이다. 잘 나와지는 않았어요. 저는 전교 1등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백몇 등이 나와가지고 울었어요.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집에 가면서. 최선을 다해 쉴 틈 없이 달리며 공부했지만 성적이 부진하자 좌절한 보희. 하지만 슬럼프를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냥 울고 다시 해야지 뭐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울었죠. 진짜 많이 울었죠. 길 가면서 울고 문제 풀면서 울고 성적표 보고 울고 많이 울었어요. 최하위권인 보이에게 수학은 쉽지 않은 공부였다. 하지만 이겨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를 빡빡 갈면서 네가 나를 내 앞길을 막았느냐.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내가 네 이겨서 서울대 간다. 6개월 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교 17등, 내신 1등급에 진입한 것이다. 많이 어렵습니다. 기초부터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실력 없는 애들 따로 방과 후에 남겨가지고 부진반 그래가지고 중학교 과정도 공부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끌어보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거의 그 극복하고서 따라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내신 1등급이 나왔을 때는 네. 울었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등급 한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평생 해온 애들 1등급 못 받은 애들이 있는데 안 믿겼죠. 눈물이 났죠. 내가 막 공부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보이 부모님도 그녀가 이렇게까지 성적이 오르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1년여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보이가 얻은 결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중학교 때 같으면 정말 뭐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었지만 지금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정도로 완전히 아빠는 다 믿죠 이제 뭐든지. 그러니까 아빠랑 책 사러도 잘 가고 책 필요하다 그러면 아빠 언제든지 책 바로 가서 사주고. 지금이야 뭐 김연아 부모 부럽지 않죠? 보이야 빨리 와, 이제 자자. 보이는 1년 동안 성적도 올랐지만 생활 태도가 완전히 변했고 공부 습관 역시 완전히 자리 잡았다. 한 시잖아 빨리 자자. 아 그냥 먼저 가서 자라고 원래 잘 잤잖아. 이젠 딸에게 공부를 그만하려며 말리는 처지가 된 엄마. 아, 나 진짜. 알았어, 닦고. 아저씨 가시는 거 보고. 저는 지금 제가 지금 1등급 애들도 이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겠죠, 어딘가에서. 이른 새벽. 새벽 5시가 되기 전 보이는 벌써 일어나 있다. 보이의 수면 시간은 하루 3, 4시간 정도. 건강을 생각하면 조금 무리한 일정이지만 일정한 공부 생활 습관을 몸에 익게 하기 위해 잠을 줄여 새벽 시간을 공부에 활용한다. 이 시간에 일어난 사람은 보이잖아요. 뭐 안 느꼈어요? 보이는 피곤해지면 부지런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새벽의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며 위안을 얻는다. 힘들 때 봐요. 보면 어때요? 좋아요. 공부를 외면한 채 연기자만을 꿈꾸던 보이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고 꿈도 다양해졌다고 한다. 배우가 돼서 영화를 개봉하고 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행복해 하는 거. 정치가도 되고 싶고. 교육 정책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게 뭔지 그런 것들도 알아보고 싶고. 보이는 공부를 하며 몸무게가 13kg이나 늘었다. 연기자에게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큰 꿈을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정말 못 부리고 싶어요. 정말 살 빼고 막 공부를 선택했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공부라는 걸 더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보이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지만 바쁜 출근 시간을 쪼개 아침 식사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준다. 두 끼를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는 보이. 잠도 아껴가며 공부하는 딸에게 아침 식사라도 손수 차려주고픈 마음 때문이다. 그 공부하는 애들이고 한창 크는 애들이니까 잘 먹어야죠. 이렇게 시간 없으면 배가 든든해야 긴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지치지 않고 두뇌 회전도 빨라져 공부가 잘 된다는 보희. 출출할 때 먹을 간식거리도 잊지 않고 챙긴다. 아침 7시. 보희는 다른 학생들보다 30분 정도 먼저 등교한다. 1학년 2학기부터 성적 우수자 학생들 그룹인 심화반에 들어가게 된 보희. 학교 측 배려로 만들어진 자습실에는 보희의 전용 좌석이 있다. 아, 여기 심화반인데 네. 왜 전교에서 네. 성적이 네. 36등까지 드는 애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네. 공부를 따로 할 수 있게 자습실을 만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보다 일찍 와서 공부하는 보희가 대견하기만 하다. 오늘은 잠 많이 잤어? 어제보다는 잤어. 응? 어제보다는 잤어. 어제보다 많이 잤어? 응. 너 건강 챙기면서 해야 돼. 응? 네. 그래. 보통 제가 한 7시 10분, 15분 사이에 오는데 그때 보면 보통 옵니다. 빨리 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그렇게 늦게 자고. 보이는 가장 먼저 공부 계획표를 세운다. 공부 계획표는 그날 공부할 과목과 분량을 체크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공부하며 미진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뭐 해야 되는지 안 까먹을 수도 있고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봐도 그때 뭐 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냥 뿌듯하고. 이제 보이는 무작정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문제를 파고드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이는 심화반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하게 되었다. 처음에 한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업하는 선생님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시험을 쭉 보니까 D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6명 중에서 35등을 한 거죠. 1월 하순경에 이제 수원 진도가 한 3분의 2 정도 나왔을 때 선생님 또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앞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심화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보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보이만큼만 하자. 심화반 시험 시간. 상위권 아이들과 당당히 겨루게 된 보희.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기초부터 차근히 밟고 올라온 보희. 수학 문제 풀이에 거침이 없다. 지금의 성적은 보희가 땀으로 일군 빛나는 결실이다. 너무 뿌듯하다고. 왜요?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 하지만 보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보희는 심화반에 들어간 이후 많은 문제를 푸는 대신 한 문제를 깊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을 전환했다. 이전에는 많은 문제를 풀며 양적인 공부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스스로 생각하고 풀어내며 실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로는 한 문제를 일주일 동안 붙잡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문제를 다시 풀어본 거예요.
근데 다시 풀어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가 틀렸는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뭐가 틀렸는지 물어보고 다시 풀어요. 모르는 문제에 대해 해답지부터 보거나 무조건 질문하는 대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자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수니까. 이해돼요? 네. 막혔자마자 물어보는 애들은 실력이 안 늘어요.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꾸 본인이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이 찾아왔다.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기 창피한데 보이는 이제 저희 심정을 이해하니까 잘 가르쳐주고. 다음 문제. 이중분호 같은 거 알아? 이거 이중분호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보이의 성적과 생활 태도의 변화는 친구들에게 노력하면 그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역할 모델이 되었다. 공부를 포기했던 아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때는 너무 노니까 그냥 노는 거 정말 설마 뭐 공부를 하겠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막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와. 그러니까 대견스럽고 인간 승리 같고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친구들뿐만이 아니다. 엄마도 변하고 있다. 보이를 그저 지켜보는 대신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공부에도 함께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 뭐 혹시 보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저도 혹시 이제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것도 생기고. 어떤 거 처음부터 다 초록색 해놓은 것만. 보이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은 엄마에게도 자극제가 되고 있다. 보이의 진도를 맞추려면 자신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부는 보이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친구와 가족들까지도 달라지게 하고 있다. 진공, 담그다, 연기 침체. 아니 발음을 좀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예?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뭔데요? 읽어봐요. 파래. 아빠는 피래. 본래는 뭔데요? 태열. 그 뒤로는 한글로 불렀어요. 협의하에. 모든 집안 행사를 이제 보이한테 스케줄을 맞출 정도로 가족들이 이제 협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시간 편성이나 그 이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잘 컨디션 유지를 해가지고 이제 좀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편이죠. 보이의 공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노력과 열정으로 공부와의 정면 승부에서 보란듯이 이겨낼 것이다. 졸려도 책상에서 자고 될 수 있으면 밥도 책상에서 먹고 공부도 책상에서 하고 졸기도 책상에서 졸고 그렇게라도 내 진실된 마음을 공부가 알아준다면 그런 거.